몇달전 신학교 교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뭐좀 다른가요? 옛날에 비해서?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럼요. 고민하는 내용이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로 갈등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담의 대부분 내용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른 사역자들과 마음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옛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는가?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민이 상담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관계 문제로 상담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제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저는 수서교회 좋거든요, 목사님. 떠나고 싶지 않은데요. 관계가 힘들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상처받지 않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그 힘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뭘 힘들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별건 아니죠, 뭐. 뒤에서 남 얘기 수군거리는 거죠. 자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들은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상처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방법 없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또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속에 사랑이 부족한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방 그 문제를 파악을 했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덜 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무시해야 되지요. 이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꼭 필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 못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내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귀어 봐서 더 좋은 사람과는 깊이 사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 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죠.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죠. 엄청난 일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분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협력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전부를 복음화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그들을 기억했고, 서로를 향하여 안부를 물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동무를 주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목회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목회를 돕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 내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성격이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어디까지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부분을 왜 껄끄럽게 넣었을까? 지난 시간에 안부 묻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끝냈으면 좋은데 이 끝에 가서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루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필요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 안에도 다른 성도들 때문에 고통받는,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한평생 사역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교제 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했기에 이런 부분을 편지 말미에 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나온다는 것, 교회에 발을 디디고 출석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절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이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는 절대로 자연인이 하나님의 집에 제 힘으로 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한번 딱 나왔다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요.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스토리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수많은 영적인 사연을 거쳐서 이 자리에 딱 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실족을 하면 어떡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또 한 번 상처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다음에 나오기가 더 어려울 텐데, 예?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통계에 의하면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의 3분의 1은 교회를 한 번 이상 나왔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한두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다 즉다. 예?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안 나오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죠. 실망한 거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이 작용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마음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잘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사실 어디에 상처가 없겠어요? 인생살이 살다 보면 상처는 어디서나 받는 겁니다만은 세상에서 상처는 또 잘 또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잘 안 씻겨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 자체가 상처를 치료하는 최종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방법원 가고 고등법원 가고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호소하는 게 대법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판결이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왜? 최종 기관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도 받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위로받을 곳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받을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오면 뭔가 위로를 받겠지 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교회 왔는데 여기서 상처를 근데 받았다 이거야. 그럼 다른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상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막 긴장하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이렇게 총칼을 들고 오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도 교회 갈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 모습 진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화살이 팍 꽂히면 상처가 크죠. 그래서 가능한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의 진정한 방해자는 먼저 믿는 사람이다. 억셉트가 됩니까? 복음의 진정한 방해자는 먼저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은 4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원고를 정리를 하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맘상하고 가는 일 없이 아버지를 만나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와도 실수가 많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혀 준비가 없이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허겁지겁 살다가 교회 와서 서로가 딱 부딪히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 표정이나 내 말이나 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꾸 비판하고 틀렸네, 은혜가 안 되네, 문제가 있네 하면서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소한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때뭐 어떤 관점에 대해서 서로가 달라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거부감,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자꾸만 확대시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살피고 그랬어요. 살피고.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xamine, 면밀히 조사해보고, 다른 말로는 watch out,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됐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느냐? 그게 18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자기들의 배, 이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배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욕망이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항상 주제라는 거죠. 진리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데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중심은 자기가 돼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건 교회의 방침이건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하고 말씀을 수단화하는 자기가 목적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부서지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끌어들이는 대상, 타겟가 누구냐? 18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순진한 자들 그랬습니다. 이 순진하다는 말이 참 묘한 말인데 순수하지만 어리석은 그런 뜻이에요. 착하긴 한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래? 하고 덜렁덜렁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타겟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겟들을 향하여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접근 방법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이 교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게 교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땐 똑같은데 의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향해서 주여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 들으라고 주여 그럴 수도 있거든. 그죠? 사람을 의식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새로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비결이 있대요. 빨리 받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대. 소수 중에 눈에 띄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하는가를 딱 파악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꼭 앉아. 그래서 꼭 들리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하다 보면 목사님의 마음을 얻는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여는 주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지. 이런 게 교활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동기는 다른 거예요. 이 교활한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첨이라고 그랬어요. 아첨. 아첨이 뭐죠? 다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추켜 세우는 거죠. 그죠? 어디나 공동체 속에는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소외되고 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싹 다가가서 당신이 처음이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이러면은 그런가 해가지고 봉 뜬단 말이죠. 그때 뭔가 불만적인 얘기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첨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란 말이죠. 이 사탄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고발자, 대적자, 에너미, 적, 그런 뜻이에요. 이 마귀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근데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between, 무언 무엇의 가운데에 그런 뜻이에요. 사이에란 뜻이고, 볼로스란 말은 말로, 말로는 투수가 공을 던진다 할 때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사이에다가 던져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무언과 무엇의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그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귀의 사역은 근본이 이간질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 앞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딱 와서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동산나무의 실과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 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쏙 집어넣는 거야.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신경 쓰이네. 요게 이간질이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언가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를 집어넣어서 상처받게 하고 낙담케 하고 신뢰를 깨뜨리고 열정이 사라지게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사탄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무섭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달려든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사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은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다고.
여러분, 사자가 르릉 하고 달려들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빨이 없네. 그럼 날 깨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물어. 겁은 주는데 못 깨물어요. 그럼 그 사자가 이제 뭘 찾겠어요? 저걸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나는 이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겠어요? 간단한 건데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없다니까. 그럼 뭘 찾아요? 예? 아, 틀니를 찾아야지, 틀니를.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이빨 노릇을 해줄, 그래서 대신 잘근잘근 씹어서 잡아먹을 이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불평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도구로 잡아서 그들을 자기의 틀니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부는 성도인데 말이죠, 사탄의 틀니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잘근잘근 씹고 그래가지고 상처 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충성도가 떨어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고 은혜가 식는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라. 관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시너지를, 신앙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조심하고 피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안전한 사람인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 구분 방법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관점, 또 하나는 그리스도적 관점, 또 하나는 도덕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삐끗삐끗하면 그건 아니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자체를 명예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험담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와 선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훼손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구별하면 금방 구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동무 성도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큰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한두 번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끼리는 그래도 다 교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문제 있는 거 알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다가는 그 사람 다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좋은 거지만 교제에도 한계가 있다 없다? 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교제의 한계로 정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맘 놓고 한없이 친해지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친교, 이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독일의 킬헨타크의 의장인 폰타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친교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기분 좋은 친교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세상을 섬기는 위한 친교가 되어야 하고 이것 없는 하나 됨은 인간의 친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제가 용어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그럴 때 교제란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인데 영어로
병 중에서 염증이라는 게 있죠. 염증. 골마 터지는 게 염증인데. ITIS라는 단어. ITIS를 붙이면 염증이 돼요. 코이노니아에다가 ITS를 붙이면 코이노니티스가 돼요. 이게 뭐냐면 교제염증이라고 그래요. 교제염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친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친해져 버렸어. 그래서 친해진 그 단체에 홀랑 빠져 버렸어. 자기들끼리만 즐거워.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써버려.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섬김과 선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모임을 코이노니티스, 교제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친한 거 즐거운 건 좋은데 우리끼리 다 친하다가 거기다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그러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주죠. 왜 계속 끼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에 쓰지를 못하고 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 힘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교제의 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어디로 성장해야 되냐면 섬김으로 나가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교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전도 방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결론이 딱 났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선교 방법은 인간관계 전도 방법이요. 시장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도 뜨거운 거지만, 그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내 인격을 담보로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끌어드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하나 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손잡고 함께 섬기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데 그 모든 우리의 공동체적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된 모임은 모임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좋다고 해서 한없이 친해져서 교제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이단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뭘 경계하는 말이라고요? 이단을 경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 풍파가 안 와서 모릅니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아직 수서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훨씬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단들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해가지고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최고 전략은 이미 믿는 기성교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교회 내에 소외된 사람들, 쓴뿌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들을 부추기면서 그들을 잘못된 쪽으로 끌어가는 게 이단의 근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전략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 한 사람이 기성교회를 탐색하러 오는 거예요. 대표가 와서 이 교회에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겁니다. 등록해서 잘 탐색하고 순서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파악해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조사하고 쑤시고 다니는 거죠.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이제 과거에 그 같은 그룹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몇년 동안 신용 오르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오, 그래, 축하. 아,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잘하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또 전도도 막 해오고 그러면, 와, 세월이 가다 보면 말빨도 생기고 힘도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독소되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인들은 모르는 문제들을 터트리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망해서 떠나게도 만들고 더 힘이 세지면 교역자 내쫓고 그래서 떠난 틈에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요 7, 80개 교회가 지방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약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제발 응응하는 것도 좋지만은 선한 데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죠. 맞습니까? 굉장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통하지 않고 천국 간대? 못 가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자체가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사도들이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제도 해야 되고 그 교제가 교제 염으로 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펴서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이단도 골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갈등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수고하며 손잡고 나가야 할 믿음의 길동무죠. 혹시라도 이 중에 마음 상하거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관계를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상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교제하더라도 교제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 염으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 속에 더 많은 이단들이 교활하게 거룩한 교회를 뚫고 들어오려고 일을 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틀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소서. 또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 주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교제가 교제 염으로 가지 않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제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믿음의 길동무로 주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고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교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 틀리되지 않게 해주소서. 나도 모르게 상처 주어서 소중한 영혼 실족시키는 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제가 선교와 섬김으로 가야지 끼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교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서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내에 갈수록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교회로 파고들어온 이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이 세대의 거룩한 성전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둠 권세가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성도들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모르는 교회 문제를 샅샅이 뒤지고 그 문제를 부풀리고 그걸 통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사 거짓된 것에 대하여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완공되도록, 참여한 모두가 복을 받도록, 사명받은 우리 힘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서교회 성전 건축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안전하게 완공되도록 끝까지 복을 주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인부들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구별하는 분별력도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너와 내가 좋으니 언제까지 우리끼리 함께 가자 해서 우리의 교제가 교제염으로 골마 터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염을 피하면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이단을 경계하면서 손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수서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